세계 달구며 걸그룹 춘추 전국 시대가 이어지는 요즘 이들을 점령할 최강 걸그룹이 나타났다. 아슬아슬 민망 노출도 없고 컴백할 때마다 시끌벅적 노이즈 마케팅도 없고 입만 뻥긋 라이브 논란은 더욱 없다. 독보적인 실력으로 완전 무장. 획기적인 걸그룹을 벗어나 다섯 명의 멤버 모두 독특한 개성으로 똘똘 뭉친 FX. 함소식 이름처럼 무한대 매력을 발산하는 걸그룹의 군계이랑. 정규집 핑크테이프 발매, 타이틀곡 첫사랑이 럼펑펑펑으로 컴백한 FX의 개성 넘치는 인터뷰가 시작된다. 원래 디베이터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 FX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넣어볼까요? 이 잘생긴 그룹이 누구지? 이거 잘생겨. 핑크 테이프. 핑크 테이프.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 첫 사랑님은요, 일단 에스닉한 기타 사운드와 흥겨운 퍼커션에 가미된 흥겨운 팝댄스 곡이고요. 마침 밴드의 북소리와 발소리가 자연스럽게 곡이 어우러져서 좀 리듬감을 더 실어주고, 또 럼펌펌펌이라는 가사는 캐를 북치는 소년을 연상시키는 곡이고요. 가사 내용은 뒷늦게 찾아온 첫사랑을 사랑 위에 빗대어서 나타낸 가사입니다. 네,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저희가 이 수정 녹음을 정말 여러 번 했었어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네. 몇 번 했었죠? 너무 많이 해서 수정 녹음을 이렇게 하루 종일 해본 게 거의 없어요. 수정을 막 약간 잘못 부른다고 하는 거 아니고 스타일 계속 바뀌면서 막 이렇게 부르라 이렇게 부르라 그런 수정 놈이어가지고 되게 수정아 머리... 왜 그랬어? 수정아 왜 그래? 왜 계속해? 일단은 저희 아무래도 댄스 브레이크 댄스 브레이크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재밌게 뭐 럼펌펌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재밌고요. 이거도 약간 날아가는 어렵네요. 나비? 나비? 사실 이 동작이 쉬워 보이시지만 이게 빅토리아 언니의 각이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번 보여주시죠 언니. 아 쉬워. 맞다. 아니 예, 됐고요. 됐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 네. 이거 머리 아파 댄스 머리 아파. 이거 또 달랐는데 CS로 서인이가 틀려가지고 틀렸는데 그게 더 좋아서 그걸 바꿨어요. 딱 가사 맞춰서 이거 머리에다 해가지고 잘했어? 우쭈쭈 잘했어. 정말 잘 틀린 것 같았어요 그때는. 두근거리기도 했었고 자꾸 신경 쓰이고 뭐 또 아플 때도 있고 막 근데 그거는 지나고 나서는 그냥 좋은 추억이더라고요. 그냥 첫사랑은 그냥 마지막도 마지막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일부러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좋아 좋아 잘 골라요. 근데 you come here. 언니가 첫사랑이에요. 언니가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깨줘. 박수 열어주세요. 어? 우와. 우와. 안녕. 초록색에 다 다른 색깔을 내는 다섯 개의 별이라는 뜻이에요. 네. 나이가 다 달라서 좋은 점 아니면 나쁜 점. 그게 딱히 뭐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고요. 솔직히 막 많이 차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언니들이 막 무섭게 하고 막 언니들이라고 막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언니들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편하고
너무 쿨해. 근데 저는 반대로 저는 언니지만 나이 차이지만 근데 동생들 때문에 뭔가 저도 막 계속 이렇게 20대 초반 그런 느낌 계속 들고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중후반지만. 근데 동생들도 저 때문에 아마 성숙한 생각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나 어? 어? 그러잖아. 맞아. 코알라 라마 뚜덩이 뚜덩이 딸 아니면 딸이 우와 네 뚜덩이 뚜덩이 형 그 귀엽게 수정 이게 혼자 이렇게 해요. 아 뚜덩이가 물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아 예 이거 뚜덩이 뭐야 그냥 둘이 시작을 했는데 얘는 뚜덩이 저는 딸이 이래가지고 나만 왜 동물이야? 난 나만 소름이야 소름이야 어 나 맛있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비밀 신현이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근데 뭐 같이 활동하고 각자 다른 길을 각오를 떠나서 그냥 항상 저희는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제일 막내거든요. 근데 10년 뒤면은 30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 그때는 술 못 줄 거야. 아마 빅토리 언니한테 그때쯤엔 애기가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 나 이거 들고 오지마 오지마 이러면서 가는지 않을까? 여기서 잠깐 다재다능 만능 엔터테이너 FX의 매력을 공개합니다. 사당회에서 이보영의 아역으로 가장 먼저 데뷔했던 샐리. 깜찍한 연기로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여세를 몰아 최근까지도 연기 활동 병행. 순발력을 요하는 생방송 MC 도전. MC 재능도 인정. 크리스탈 역시 시트콤으로 연기 도전. 도도하면서도 코믹한 연기를 선보여 연기 합격 점수를 받고 리얼리티 예능에서도 강한 끈기와 실력을 발휘 슈퍼걸로 등극했죠. FX 사전에 발연기는 없다. 드라마는 기본 연기력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뮤지컬 무대를 사로잡은 르나. 이제 뮤지컬의 블루칩이랍니다. 그리고 대륙을 사로잡은 미모의 빅토리아 역시 예능에서 자신만의 매력으로 캐릭터 구축.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우먼으로 거듭났고요. 부상으로 긴 공백기를 가졌던 엠버 또한 재치 만점, 엉뚱발랄한 매력으로 예능을 접수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인정받은 FX.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나요? 저희 FX가 거의 다 MC도, 음악방송 MC도 하고 다 해봤지만 그 라디오 DJ 고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 아예 그 DJ.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디오 DJ? 아, 난 못할 것 같아. 그거? 다른 분들이니까. 듣기만 하면 모르니까. 저는 MC 했었거든요. MC가 정말 매력이 있고 재밌더라고요, 하면서. 그래서 MC도 다시 해보고 싶고 연기도 앞으로 쭉 할 거고요. 여러 방면을 해보면 좋겠죠? 네. 네. 어떤 식으로 먹어보셨어요? 네, 저희 팬분들께서 자료를 되게 디테일하게 잘 올려주셔서 저희가 그런 자료 많이 애용을 하죠. 네. 엠버님 네. 놀렸었어요. 저 연기했을 때 막 뭐 키스신 잘 봤어. 막 이렇게 그런 거. 은근히 애교 많아요. 야 뭐야? 애교를 안 보는 걸 수 없습니다. 네? 아 뚜덩이야. 해봐. 해봐. 아니야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날 보고 있잖아. 그럼 저 얘는 저한테밖에 부릴 사람이 없나 봐. 저한테밖에 안 너희는 심심하면 저한테 전화해서 얘기해 보세요. 보기보다 탈출한 물량은 하나, 둘, 셋. 아니야. 나? 아니야.
그게 토퍼지 않아. 어떤 식으로 토퍼하게 설리가 되게 막 귀엽고 뭐 예쁘잖아요. 웃기는 아 보기보다? 네, 근데 진짜 생각이 깊은 친구예요. 약간 진지하게 말하니까 터프하고 아 설리가 이런 생각이 있구나 그래서 오 이랬어. 어 나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닌데? 가장 예뻐진 멤버는 하나 둘 셋. 저는 루나요. 저는 루나요. 솔직히 데뷔 초에 그 친구 솔직히 옛날에 제가 까맣어 피부도 까맣었어요. 근데 데뷔하고 나서 되게 많이 헤어지고. 어, 살 많이 빠졌어. 근육도 옛날에 많았었는데 지금 정말 굉장히 역시 예뻐진 비결을 얘기해주세요. 옷 입을 때도 이렇게 입으면 예쁠 것 같아 제안을 해준다던가.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점점 여자가 됐나 봐요. 감사합니다. 역시 여자는 나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나이 먹어봐요. 아무래도 여자니까 좀 몸 관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맨날 연습실에서 연습만 하다 보니까 과자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저희 회사 뒷문 있어요. 뒷문 나가면 저기 쭉 언덕 올라가면 편의점이 있어요. 근데 거기 밤 되면 그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안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막 몰래서 막 두 명만 보내서 이렇게 짜자자자 이렇게 빨리 뛰어서 진짜 뛰었어요. 네, 그리고 편의점 가서 봉투도 흰색 하면 안 되고 꼭 감 검정색 가져가요. 검정색 그치? 검정색 사용해서 다정한 과자, 음료수까지 아이스크림까지 사와가지고 막 저희 3층 연습실에서 그냥 CCTV 있는 거 아는데 안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냥 먹었어요. 그래서 걸려서 이제 한 명 한 명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막 그 담당 저희 언니가 수정이는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뭐야? 얘는 근데 아무 생각 없어. 무슨 쿠키야? 이러고 했는데 아 그래? 그렇구나. 한 명 한 명 가서 설리는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뭐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는 불을 끄고 먹었었죠. 안 걸리려고. 포기는 못했어. 근데 정말 재밌었지. 어렸을 때. 그랬었을 때가 있었지. 저는 은밀하게 얘기하고. 저는 원래 웹툰을 즐겨봐요. 그래서 정말 팬이었는데, 영화로 나왔다고 해서 그리고 같이 촬영했던 현우 오빠가 나와서, 오빠 꼭 봐달라고 해서 저도 너무 보고 싶고 해서 봤는데, 정말 원작 만화 못지않게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팬 됐어. 더 팬 됐어. 저 오빠한테 팬이라고 문자 보내고 혼자 그랬었어.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지닌 걸그룹 언제나 FX만의 유니크한 향기를 전하길 응원합니다. 원채널